여러분, 씨 없는 수박 김대중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한 띠 두 쪽 난다 아니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난다 수박이 하늘이 두 쪽 난다 아니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이 난다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난다 아들아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난다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난다 아버지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그럼 난 누구 입니까? 감사합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는 제 활동명이랑 같은 제목의 노래였고요. 아주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는 놉니다라는 곡이고요. 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 쉬지 않고 놉니다 해가
내가 지면 집을 나가 술 마시고 기타 치는 불효자는 울지 않고 불효자는 돕니다 울지 않고 돕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출근 않고 돕니다 값이 똑 떨어지고 커피 값이 없어도 불효자는 울지 않고 오 예 좀 겪었던 이야기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주로 이제 제 이야기인데 살을 붙여가지고 블루스라는 형식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헐겁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예,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어째야 하나라는 제목이고요. 그 리프렛 보시면은 거기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 있는 곡들 이제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제목 거기에 나와 있는 곡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째야 하나. 이것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사랑하는데 나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너도 대출이자에 허덕이는데 그땐 어째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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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나는 널 아직 알지 못하고 너도 날 아직 믿지 못할 때 그땐 어째야나 어째야나 어째야하나 어째야나 하나 모를 때 이것도 참 제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 때 만든 노래고요. 조용한 예. 발라드 한 곡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수상한 이불 수상한 이불이라고요. 집이 없어서 뭐 모텔에서 잔 건 아닌데 일이 있어서 지방에 모텔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굉장히 좁고 지저분하고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차도 없고 오늘 밤 여기서 묵어야 되고 하룻밤 묵었다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 그때 심정을 담은 곡입니다. 수상한 이불을 덮어본 적 있나요? 낯설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나요? 불 꺼진 새벽 쓸쓸한 모텔 방에서 서러운 눈물에 잠을 깬 적 있나요? 뜨거운
눈물을 삼켜는 보았나요? 차가운 새벽 쓸쓸한 모텔 방에서 다정한 여인을 안아본 적 있나요? 새벽 쓸쓸한 모텔 방에서 쓸쓸한 모텔 방에서 차가운 새벽 쓸쓸한 모텔 방에서 이번에는 300-32라는 제목이고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표시하죠. 이렇게 숫자, 아랍의 숫자 300,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30. 부동산 가면 이렇게 앞에 A4지에 출력이 되어 있죠. 300-30으로 서울 변두리에서 10년쯤 전에 방을 구하러 다니던 이야기입니다.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30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수염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오늘 밤 이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싶어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는 평생 살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싶네. 먹고 싶네. 아, 평양냉면 먹고 싶네요. 냉면이 이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또 평양냉면 이게 또 인기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여기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 빨리 이제 뭐 통일이 돼가지고 그 유명 가수와 공무원들만 옥류관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자전거 타고 가서 한번 먹는 날이 오길 또 희망해 봅니다. 예. 제가 또 이름이 김대중이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이번에는 이게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먼저죠, 그죠?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정권 슬로건 하기 전에 제가 노래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예, 앨범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훨씬 전에 만들어진 노래고요. 제목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실게. 그 도우미 노래방 전단지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고서 제가 가사를 적은 거예요. 예.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 달라요, 진짜.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 달라요, 진짜.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어요, 오빠. 자, 건배. 아, 랄랄랄라. 아, 랄랄라, 랄랄라. 야, 야, 신난다. 아, 분위기 좋네요.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 달라요 진짜.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또, 예, 댄스까지,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또 좋은 공연들 즐겨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앉아가지고 휴일을, 예, 만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예, 거기 유정철이라는 곡이 혹시 들어있겠죠? 예, 그 노래를 한번 해볼 텐데, 이 노래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천리길이잖아요. 천리. 400km 정도 되잖아요, 약. 천리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먼 길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한데, 이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고요. 유정철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춘천이 생활의 질이 많이 좋은 것 같다고요. 예, 다 테이블도 다 있으시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예, 저는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먹어도 달콤하지 않아요. 소주를 들이부어도 취하지가 않네요. 아마 나는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아마 나는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전혀 멀지 않아요. 버스 타고 가면은 4시간 반 걸리죠. 캔 맥주를 마시면서 그대 보러 갈게요. 캔 맥주를 마시면서 그대 보러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임마누엘 칸트,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칼 마크스, 지금은 프로이트. 선생 뜨던 내 앞에서 난 말이 없네요. 선생들도 내 앞에선 아무 말이 없네요. 착하면 직업을 구할래요. 퇴근하고 그대와 원두 커피를 마셔요. 해운대 별빛보다 그대 눈을 볼래요. 해운대 별빛보다 그대 눈을 볼래요.
씨 없는 수박 김대중님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